안녕하세요. 미신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손금 보는 법인데, 바로 두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뇌선만 잘 보셔도 본인이 어떤 쪽으로 머리가 좋은지, 본인이 천재인가, 아니면 혹은 4차원인가,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두뇌선은 곧 재능도 뜻하니, 이 손금만 잘 보셔도 본인이 자기 개발하는데, 혹은 자녀분들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두뇌선만 잘 보셔도 재능 개발이 쉬워집니다. 간단한 팁 한 가지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두뇌선이든 운명선이든 감정선이든 생명선이든 그런 거에 상관없이 손금에 동그란 텀이 있다, 그거는 장애선이기 때문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그 시기쯤 유의를 하시고, 그리고 손바닥 내에 흑점이나 붉은 반점이 있으면 꽤나 좋다고 보지 않습니다. 특히 어떤 선 위에 그런 점이 있으면 좋지 못하니, 물론 위치마다 좀 차이는 나겠지만 아무래도 선 위에 있거나 그러면 딱히 좋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생각이 있으시면 점을 한번 빼보시는 것도 하나의 운이 올라가는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두뇌선에 대해서 뒷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자, 그러면 두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뇌선은 엄지와 검지 사이에서 출발해서 반대쪽으로 쭉 나가는 선을 두뇌선이라고 합니다. 두뇌선은 기능선 혹은 지혜선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일단 두뇌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두뇌선은 사고 능력 혹은 추리력, 논리력, 그리고 집중력 혹은 본인의 사상, 즉 자신의 머리는 어떤 쪽으로 발달해 있는가, 그런 걸 볼 수 있는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뇌선의 길이에도 길고 짧은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히 길고 짧다의 기준은 없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약지 아래를 기준으로 이 선을 넘어서면 길다고 볼 수 있고, 이 선을 넘지 못하면 조금 짧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두뇌선의 생김새마다 해석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보통 보시면 두뇌선은 이렇게 쭉 시작하잖아요. 근데 두뇌선에서 목송구로 올라가는 하나의 선이 있습니다. 이런 선이 있으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목송구는 그 사람의 꿈 혹은 리더십 혹은 목표, 포부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하고 싶어하는 욕망 자체가 정말 크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타고나길 이런 생각을 자주 하다 보니까 불면증에 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제가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 중에서 불면증을 가진 분들을 꽤나 봤는데, 저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에 자주 좀 걸리는,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두뇌선은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내려가는 두뇌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두뇌선은 대부분 대개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두뇌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두뇌선을 가진 분들의 특징은 논리적이고 사람들이 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마인드입니다. 연구력이 좋고 또한 탐구력이 좋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진득하고 끈기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두뇌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명선과 붙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남에게 의지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다른 식으로 풀려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마디로 남들과 잘 상의를 해서 풀어가는 그런 사고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남의 머리를 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똑똑한 그런 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생명선과 떨어져서 나온 두뇌선이 있겠습니다. 이런 두뇌선을 가지신 분들은 생각의 깊이가 깊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립심이 강하고 객관적인 사고력이 굉장히 뛰어난 편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끈적끈적한 걸 싫어하는 스타일이 많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영혼 자체가 자유로운 사상을 가진 분이 많기 때문에 구속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할 때 남의 이야기도 잘 경청을 하는 편이지만 본인이 혼자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손꼽을 가지신 분들은 아무래도 독립심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도 본인의 능력으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전에 생명선이 붙어서 출발하는 생명선과 다르게 본인 혼자서 일처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 결정을 잘한단 말은 그만큼 어떤 일을 할 때 시행착오도 적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명선 위에서 출발하는 두뇌선이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생명선 쪽에서 붙어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의지력이 강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좀 잘 보는 편입니다. 눈치를 잘 본다 말은 그만큼 또 처세력이 뛰어나다고도 볼 수 있고요. 협동력도 좋은 편이고 팀워크를 이뤄서 잘 해나가는 그런 군의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이 길고 잘 빠져있다면 아마 초년에는 여러가지 관습이나 환경 때문에 고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그 사람은 본인의 능력을 펼치기 수월하다 그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군의 선입니다. 다음은 제1화성구에서 출발하는 군의 선이 되겠습니다. 제1화성구는요 아무래도 진취적인 능력, 추진력 혹은 욱하는 성향 그런 것들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둔의 선이 출발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예민한 사람들이 많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더라도 조금 저돌적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도 생명선 주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초년에 고생이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성구로 향하는 둔의 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분은 아무래도 비즈니스에 특화된 두뇌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업에 특화된 좀 천재적인 비즈니스 머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막진 손금과도 비슷하게 생긴 이런 두뇌선은요 협상 능력이 굉장히 좋고 또 말의 화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회사를 다니신다면 간부급으로 승진이 가능하시고 자영업이나 혹은 창업을 하실 때도 굉장히 유리한 두뇌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이런 분들은 감정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감정선과 생명선도 잘 발달해 있다면 아무래도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두뇌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월구로 가는 두뇌선이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빠지는 두뇌선은요 창의력이 굉장히 좋은 머리를 뜻합니다. 그리고 계산적인 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향도 가진 두뇌입니다. 현실보다는 꿈을 향해 살아가고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남들 봤을 때 와 쟤 좀 4차원 같다 이런 식으로 느낄 수 있도록 행동을 좀 엉뚱하게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들은 현실적인 것을 보지만 본인은 현실이 아닌 본인의 이상세계를 많이 꿈꾸기 때문에 남들에게 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손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체능 쪽이나 예술가가 이런 손금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대박이 날 수 있는 손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2화성구 쪽으로 빠지는 두뇌선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2화성구는요 인내력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분은 인내심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에 어울리고 본인의 마음을 표현도 잘 안 하십니다. 그래서 변호사, 의사 혹은 전문기술직, 전문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그런 업무에 꽤나 잘 어울리는 두뇌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제2화성구로 쭉 빠지는 두뇌선에서 끝부분에서 잔선이 잘만 빠졌다면 천재라고도 불릴 수 있는 그런 두뇌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로 쭉 빠지는 두뇌선이 되겠습니다. 지구는 영감력과 노후, 말년, 직감력 이런 것을 뜻합니다. 두뇌선이 지구 쪽으로 향한단 말은 아무래도 그분은 영감과 직감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특출난 일에 잘 어울리는 두뇌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평범한 회사 생활이나 평범한 일자리를 찾는다면 이런 분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세상이 너무 재미가 없다 혹은 아 나에게 맞는 일은 없을까 이런 번뇌가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좀 특출난 일 예를 들면 소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서 하시면 잘 어울리는 그런 두뇌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현실과 떨어진 생각을 하신 것은 딱히 추천해드리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가운데에 나 있는 두뇌선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화성평원이라 그럽니다. 화성평원은 어떤 일을 갈무리 짓고 본인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뇌선이 본인만의 그릇 안에 있다. 그 말은 자기만의 세계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대표적인 4차원이라고 볼 수 있죠. 4차원이라고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걸 생각해낼 수 있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볼 수 없는 거라고 뭐 귀신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발명품 그런 것들을 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거나 좀 특별한 특이한 그런 직장에서 머리를 활용하시면 크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감정선과 생명선 그리고 운명선만 잘 받쳐주면 정말 크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뇌선이 두 개가 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소위 말하는 천재라고 볼 수 있죠. 창업을 해도 좋고 독창적인 일을 하셔도 혹은 어떤 회사를 들어가셔도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능이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두뇌선이 두 개다. 이 말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최소 두 가지 이상의 판단이 가능하신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좋긴 좋지만 본인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한 가지를 정해서 쭉 가면 되는데 본인은 항상 두 가지 이상의 대안이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꽤나 피곤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두뇌선이 짧은 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지를 넘기지 못한 두뇌선은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은 연구원이나 혹은 탐구하는 일보다는 계산하거나 회계사나 그런 일이 잘 맞는 그런 두뇌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결정이 굉장히 빠르고 판단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뇌선을 가진 분들은 머리가 좋고 나쁨을 따라서 판단이 굉장히 빠르다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뇌선 잘 보셨나요? 지금 보신 것 외에도 많은 두뇌선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보다 많은 두뇌선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신의 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